이번에 또 오실 또 한 분의 특급 가수분이십니다. 대한민국에서는 젊음의 음악을 갖다가 늘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을 했던 시기가 있었죠. 80년대 초반에 중반 뭐 90년대 가면서 계속 가요제를 많이 했습니다. 가요제 출신으로 가수가 되면 노래 실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기를 구가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가요제였는데, 바로 이분도 가요제에서 여러분들 MBC 대학가요제에서 MBC 맞죠? 예, 제가 시청자로 봤을 때 MBC 대학가요제 대상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다에 누워 높은 음자리. 아, 이걸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. 여러분 기억하시죠? 원래는 이제 남자 여자 두 분이었는데, 예, 두 분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나 봐. 뭐 여자분도 이제 시집 갈 때가 됐으니 시집 갔으니까는 활동을 못 하게 된 거고, 저는 이 그때 남성 가수 노래를 다 만들고 작사 작곡 능력이 대한민국 최고입니다. 멋진 노래를 만들어 주시고 멋진 노래를 해 주시는, 이름도 멋져요. 뭘 많이 파나 봐. 예. 김장수야 장수. 예. 뭐 이장수, 박장수, 천장수보다 낫죠? 예. 부산 출신의 부산 사나이 김장수 씨가 바다의 노아를 여러분께 선사합니다. 큰 박수 주세요. 최고. 안녕하세요. 김장수 씨 노래하는 가운데 저 여자 아이 어린이가 춤을 너무 잘 추는데요. 야, 제 어린이하고 제 아버지 이게 맞아요. 코드가. 아, 코드가 맞아요. 네. 네.